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763명이며 18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확진 환자의 대부분은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환자들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와 검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은 9,000명으로 규모가 커서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먼저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검사 결과 나타나는 확진 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